한나라당이 한미 FTA 강행 처리 방침을 철회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협상 불가피론을 제기하는 등 FTA 전국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라면서 한미 FTA에 대해서 낙관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전기요금이 이번 주부터 평균 4.5%, 가스요금은 평균 7.3% 인상됩니다. 오늘 이른바 빼빼로데이의 마케팅에 대해서 얄팍한 상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이 한미 FTA 강행 처리 방침을 철회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협상 불가피론을 제기하는 등 FTA 전국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곽인숙 기자입니다. 한미 FTA 선 기준을 주장해온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 방침을 전격 철회하는 등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오늘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 상황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한미 FTA 문제는 우리가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오로지 나라의 이익이 될 것인가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미국 측의 재협상 요구를 막기 위해 오는 17일 이전에 강행 처리하겠다던 입장을 바꾼 겁니다. 앞서 민주당은 여권의 한미 FTA 조기 비준 방침에 반발해 외교통상통일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전면 거부했다가 오후 늦게야 상임위를 정상화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재협상 불가피론을 주장하고 나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노 전 대통령은 인터넷 토론 사이트인 민주주의 2.0에 올린 글에서 한국이 FTA를 먼저 비준한다고 해서 미국 의회가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며 결국 우리가 먼저 비준하고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한미 FTA를 폐기하자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윤상현 대변인은 한미 FTA를 체결했던 분들의 재협상론은 노란색이 싫다고 말하는 은행잎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에서 CBS 뉴스 곽인숙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와 관련해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라면서 우리 정부와 충분히 대화가 잘 될 것이라며 낙관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과 FTA를 체결한 모든 나라들이 먼저 비준안을 통과시킨 뒤 미국이 비준하고 있다면서 한미 FTA를 우리가 먼저 비준하는 것이 마치 미 측을 압박하기 위한 것처럼 말하는 일각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영세 자영업을 하는 서민들은 은행에서 2,300만 원을 대출받기 정말 힘들다며 서민들이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이후 처음으로 오늘 부시 대통령과 백악관 회동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경제위기 타개책과 이라크 전쟁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지만 회담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종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오늘 대선 이후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공식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특히 미국 건국 232년 만에 흑인 대통령 시대를 연 버락 오바마는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 첫 발을 내딛는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또 로라 부시 여사와 예비 퍼스트레이디 미셸이 얼굴을 마주한 것도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처럼 나가는 권력과 들어오는 권력의 만남은 다소 어색하고 낯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와 부시는 똑같이 푸른색 넥타이를, 로라 여사와 미셸은 자주색 정장 차림으로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서 화합의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어 기념 촬영을 마친 뒤에 오바마와 부시는 오벌오피스에서 배석자 없이 2시간 동안 단독 회담에 들어갔고 로라 여사와 미셸은 백악관 내 대통령 가족 침실과 안방 등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백악관 회동은 통과 의례적인 성격이 짙어서 주요 현안에 대한 담판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오바마와 부시는 경제 위기와 이라크 정책 또 정권 인수인계 문제 등을 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정권 인수팀은 백악관 회동이 끝난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두 사람은 경제 위기와 안보 위협 속에 정권 교체기를 맞은 만큼 상호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오늘 오바마와 부시가 나눈 대화의 의제보다는 정권이 바뀌는 흑백의 역사적 만남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종률입니다. 전기와 가스요금이 이번 주부터 오릅니다. 정부는 서민 생활을 고려해서 가정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가스요금도 최소한의 인상 요인만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황명문 기자입니다. 전기와 가스요금이 우여곡절 끝에 이번 주부터 오르게 됐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 올 상반기 발생한 연료비 가격 상승 요인을 일부 반영해 전기요금은 평균 4.5%, 가스요금은 평균 7.3%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석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전기, 가스의 과다 사용 등 자원 배급의 그 배분의 왜곡과 소비 절약 이완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어서 더 이상 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전기 요금은 13일부터, 가스 요금은 15일부터 오른 요금이 적용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어려운 경제 사정과 서민 경제 안정을 고려해 가정용과 중소기업용, 농어민용 등 4개 용도의 전기료는 동결하고 일반용은 3%, 산업용은 평균 8.1%, 교육용과 가로등은 4.5%씩 각각 인상했습니다. 가스요금은 가정용 4.8%, 산업용 9.7%가 올랐습니다. 가정용 가스요금 인상으로 각 가정에서는 월 평균 2,540원 정도의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황매문입니다. 일자가 4개 겹친다는 이른바 빼빼로데이를 맞아서 제거업체들이 불황을 타개하겠다며 공격적 마케팅에 나서고 있지만 얄팍한 상술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제거업계나 유통업계는 오늘이 바로 한몫을 기대할 수 있는 명절 같은 날이었습니다.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올해도 빼빼로데이가 효자노릇을 톡톡히 할 것을 기대하며 각종 마케팅에 올인했습니다. 하지만 주로 쌈짓돈을 털어 빼빼로를 구입하는 학생들이 기업의 얄팍한 상술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빼빼로데이는 솔직히 초콜릿 같은 게 그렇게 뭐 몸에 썩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애들한테도요. 그리고 그 너무 상술인 것 같아서 좀 그런 거는 좀 제가 차원에서 좀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과업계의 지나친 상술이라는 여론의 비판에 힘입어 새롭게 뜨고 있는 것이 바로 가래떡데이. 몇 년 전 국내 한 IT 기업에 의해 시작된 가래떡데이는 최근 멜라민 파동으로 먹거리 불안이 가중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토종 보안업체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음식 재료를 통해서 이런 좋은 날을 그 의미 있게 보내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가래떡을 활용해서 이제 산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지금도 계속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고요. 가래떡데이는 특히 쌀 소비 촉진이나 농촌 살리기 운동과 맞물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빼빼로와 가래떡, 볼만한 먹거리 경합이 벌어지면서 11월 11일은 한 해 몇 안 되는 특별한 날로 대중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조은정입니다. 서울서부지검이 프라임그룹으로부터 대우건설 인수에 힘을 써주는 대가로 아파트를 받은 혐의 등으로 이주성 전 국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지난 2005년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김모 씨를 통해 프라임그룹 백정원 회장을 만나 청탁을 받은 뒤 19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쯤 결정됩니다. 오는 2013년까지 폐지될 예정이었던 전의경 제도가 예산 부족과 치안 공백 우려 등으로 2012년 이후에 재논의하기로 하는 등 폐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의경을 폐지하게 되면 치안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와 함께 1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일단 전의경 폐지에 대한 논의를 2012년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해서 사실상 전의경 제도 폐지는 보류됐습니다. 독일 북부에서 핵폐기물 수송열차를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반대 시위는 고를레벤의 핵폐기물 저장소가 세워진 지난 1977년 이후 연례 행사처럼 계속되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벌어진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로 이 핵폐기물 수송열차는 예정보다 늦게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로 점거 시위로 연기가 가득 찬 독일의 시위 현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시위대가 철로 위에 나뭇가지와 집더미를 쌓아놓고 불을 지릅니다. 이를 진화하려는 경찰과 시위대가 몸싸움을 벌이고 경찰에 잡힌 시위대는 맥없이 끌려갑니다. 핵폐기물을 옮겨 실은 트럭들이 20km 떨어진 저장소를 향했지만 15,000여 명의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고 있어 경찰과의 더 큰 충돌이 예상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한 주차장 밑에서 2000년 전 금귀걸이를 발굴했습니다. 커다란 진주 한 개가 가운데 박혀 있고 양쪽에 에메랄드와 작은 진주가 한 쌍씩 달려있는 귀걸이. 이 귀걸이는 비잔틴 시대 부유한 집안의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도시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모두 파괴됐기 때문에 비잔틴 시대 유물이 예루살렘에서 발굴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영국에서는 북아일랜드 출신의 3명의 노래하는 신부님들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음반을 내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래를 듣고 반한 한 음반 제작자의 소개로 소니 BMG와 크리스마스 음반을 내기로 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걸 좋아해 신부가 되지 않았다면 음악의 길을 걸었을 거라는 3명의 신부는 계약금 모두를 자선 사업에 쓰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경상남북도 동해안 지방은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0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 14도에서 19도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1.5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